이 영상심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트리입니다. 위구르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설명을 좀 드리면요, 중앙아시아의 투르키스탄 동부의 타린 분지를 중심으로 거주하는 이슬람교를 믿는 티르크 계통의 민족입니다. 근데 원래 이 위구르가 독립국이었어요. 이게 역사를 설명하면 많이 복잡한데요, 위구르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던 지도부가 한꺼번에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여기에 있던 친중 세력들이 중국과 합병하면서 오늘날 위구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만약에 위구르가 지금 당장 독립국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구르인은 약 25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위구르인이 45.21% 정도 되고요, 한족이 40% 정도 됩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구르가 지금 당장 독립을 선포하게 되면 내부의 불협화음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친중과 반중으로 나누어져서 어마어마하게 살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국은 절대로 이곳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중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지역이기도 하고요, 면적의 넓은 만큼 엄청난 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에는 석유가 풍부해서 원유산업과 광업이 발달한 지역이죠. 셰일가스도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가지기 위해 위구르와 중국 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근데 아마 독립을 하게 되면 위구르 내에 있는 한족들은 전부 다 핍박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이때까지 당한 걸 그대로 곱절로 당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동안은 위구르의 이런 핍박 때문에 국제사회가 말리는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 위구르는 상당히 지역 분쟁이 심한 나라가 될 거예요. 어쩌면 분할 독립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요, 이게 남부와 북부하고 상당히 문화 차이가 심합니다. 위구르 북부 지역은 티베트 불교가 주류인 몽골계 민족들이 살던 곳인데 현재는 한족이 더 많고요, 남부는 완전히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 차이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뿐만이라 후이족이나 카자흐인이나 키르기스인과 같은 이슬람 중앙아시아계 민족들도 같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어서 지역 분쟁에 크게 대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민족 간의 갈등은 그대로 내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다만 위구르가 독립한다면 이슬람 위주의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민족 지도 계층이 이슬람 세력이거든요. 독립한 위구르로서도 상당히 녹록치는 않을 게 위구르 지역의 한족화가 상당하게 진행된 상태이고, 중국이 위구르 자치구의 산업 개발을 위해 한족 노동자들을 겁나게 이주시켰기에 사회적 갈등이 심각할 겁니다. 거기다가 신장 위구르 공산당 위원회도 남아있어서 이러한 사회 혼란상은 꽤 오래가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식량 안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다시피 위구르는 사막입니다. 이렇다보니 경작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런 지역에서 2500만 명이 먹고 살 지역을 마련해야 하니 식량 수입이 필연적일 텐데요, 중국과는 손절을 했으니 다른 나라를 찾아야 할 겁니다. 아마도 러시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구르는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며 친러 외교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정 러시아 시절부터 러시아와 위구르 사이는 꾸준한 무역과 친선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소련 시절에는 많은 러시아인이 적백내전 동안 위구르로 피난을 가기로 했죠. 심지어 1930년대 동티르키스탄은 소련의 계대국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위구르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려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많이 축소될 겁니다. 일단 중국 최대 광업, 원유 생산지대를 잃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위구르에는 휘토류가 많이 나오는데요, 휘토류 생산이 줄어듦에 따라서 중국의 휘토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중국이 휘토류를 가지고 세계를 목조이는 것을 힘들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큰 문제 것 같은데요, 위구르 지역에는 중국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련 해체 때처럼 갑자기 위구르가 독립해버린다면 핵무기가 고스란히 위구르에게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텐데요, 위구르가 바보도 아니고 이때까지 핵무기를 포기했던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알 텐데 핵무기를 바로 내줄 리는 없겠죠. 물론 포기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 압박이 거셀 테니까요. 하지만 이전처럼 핵무기를 순순히 포기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대가를 받고 포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대가 말이죠. 그리고 위구르는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로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구르가 뿅하고 독립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반중적인 센스를 취할 텐데, 이렇게 되면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대로 중국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으로선 중앙아시아 육상 무역의 통로가 날아가고 중거울 분지와 타린 분지 셰일가스 채굴이 막히는 등 경제적인 손실이 예상되고요, 정치적으로는 티베트 지역에서 독립을 향한 움직임이 더 거세질 것 같습니다. 결국엔 중국 내 많은 소수민족에게 자극을 주겠네요. 아마도 중국의 분열이 가속화되는 모습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구르에는 강제 수용소가 있습니다. 이는 위구르의 성인 12% 정도가 갇혀있는데요, 15세 소녀부터 70대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갇혀있습니다. 이곳은 위구르족 말살 정책을 위해 설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끔찍한 고문이 자행되고 있으며 강제 노동과 민족 말살 정책을 위한 곳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냥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비슷한 곳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근데 위구르가 독립되면 중국의 이런 끔찍한 정책들이 그대로 밝혀져 중국을 더더욱 압박할 겁니다. 중국이 너무 곤란한 상황에 부닥칠 거예요. 국제적인 입지가 많이 줄어들겠죠. 인권 탄압 국가라는 명칭을 달고 다닐 테니까요. 소프트 파워가 중요한 요즘 시대에 악영향을 끼칠 텐데요, 안 그래도 소프트 파워가 안 좋은 중국인데 더 실추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위구르가 독립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저는 위구르가 독립한다면 다른 중국의 소수민족들도 독립하려고 움직임을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